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자, 미디어를 넣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밑에 이제 층 하나 생겼죠?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정렬하고 있는데, 이거는 얘를 지금 나 편집해 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나 편집해 주세요. 나 편집해 주세요 하는 말인데, 얘가 편집될 때는 항상 편집하고 있는 애는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가 얘를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싹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지금 똑똑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른 편집은 내가 편집할 거 자꾸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터치만 하면은 자기 편집해달라고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긴 가위도 있고,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가위 같은 경우는 길이를 자른다 그랬죠. 길이 자른다는 건요 길이를 자른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0에서부터 영상이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커서 위치를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에다 옮겨놓고 난 다음에 가위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옮겨보세요. 저는 약간 긴것 같아서 길이를 앞으로 조금 손가락으로 당겨가지고 중간 정도로 맞췄어요. 이렇게 해놓고, 앞을 자르고 싶어요. 그래서 가위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떴어요? 엄마, 읽어주세요. 재생이들 이쪽. 예, 자, 그러면 여기가 뭔지 알겠죠? 여기가 헤드라는 뜻이에요. 이걸 재생헤드라고 그러는 플레이, 요 위치가 플레이되는 지점이라는 거를 재생헤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디지털에는 맞지 않는 말인데, 옛날에 제가 말했죠. 비디오 테이프에 보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드럼이라는 게 들어있었는데, 그런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재생헤드의 왼쪽을 트리밍이니까 앞쪽이 사라지도록 할수 있는 편집 도구죠. 그래서 누르면 앞이 사라지겠죠. 제가 요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앞이 사라지게끔. 그럼 반대로? 자, 아, 나 잘못 눌렀어. 어떡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요 끝에, 언두. 실행 취소.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한 것 같다 하면은 요거 누르시면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늘리고 난 다음에 저는 오른쪽을 다시 트리밍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게 했어요. 또는 중간에 요걸 할 경우에는 요 사이가 두 개로 갈라져서 이제 이렇게 눌러서 앞뒤로 하나를 옮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요것도 쓸모에 따라서는 요걸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 걸 눌러보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쵸? 그래서 따로 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언두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 지금 미디어를 작업을 했었고요. 미디어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이 레이어 한거 한번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얘 다시 클릭하면 노란 선이 뜨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아까 우리 요거만 했었어요. 그렇죠? 요건 뭐예요? 이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그렇죠? 얘가 뜰때 어떤 형식으로 뜨는지, 나갈 때는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지,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너무 현란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한번 들어보세요. 없음도 있지만 페이드, 페이드는 서서히 나타나는 거, 팝은 확 뜨는 거, 뭐 이런 거, 오른쪽으로 밀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취향과 기호에 맞게끔 쓰십시오. 이런 효과들이 기존 우리가 쓰는 고급 기종의 효과들에서도 없는 효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기민함이 이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숫자는 뭐냐면요. 자, 이 밑에 숫자 있죠? 자, 이건 초수인데요. 나타날 때에 예를 들어서 페이드도 천천히 페이드 할수 있고 훅 페이드 할수 있죠. 그 속도까지 조절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페이드를 만약에 해놓고 이제 지금 0.5와 1.0 사이인데 이거를 조금 늘려버리면은 천천히 페이드가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지금 굉장히 천천히 페이드가 됐죠. 또 이렇게 빨리 하면은 빨리 페이드가 되고, 네. 그 속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으로 저는 페이드를 아주 천천히 한 3초짜리 페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오케이 할 때는 항상 누르고요. 만약에 이 효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음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이 효과 안 쓰고 싶으면 그러면 컷으로 뜨겠죠. 그냥 다. 예,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아웃 애니메이션을 또 이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아웃 애니메이션을 들어가시면 되고요.